아버지! 어, 그래. 너도 시간 있으면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 됐어. 지웅아, 내 얘기에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한다. 너도 이제 그만 처가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불편한 일인 것 같다. 막 같이 살면서 마음 상하느니 가끔 보면서 웃는 게 좋지 않겠어? 아니, 아버지, 저 처가로 못 들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장인, 장모님 보는 앞에서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무슨 얼굴로 처가로 돌아가요? 그럼 이참에 분가해라. 아니, 왜 그렇게 저희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러세요? 아, 진짜 저희들이 방해라도 됩니까? 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했잖아. 같이 사는 건 문제만 만들 뿐인 것 같아서 그래. 야, 임마, 새어머니 입장도 좀 생각해야지. 제 입장은요? 제 입장은 왜 생각 안 해주세요? 임마, 네가 처신을 잘해야지. 부부싸움까지 하면 어떡하냐? 결국 니들 부부싸움이 새어머니 때문이라는 거 아니냐? 자, 아버지, 저 어머니가 미나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 전할 거 없어. 나 지금 편이라도 가르자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미나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건 네가 들은 걸로 끝내. 저 미나 엄마하고 잘 상의해서 분가든 처가든 결정해. 알았어? 간다. 수고해. 자기야, 아버님이 웬일이죠? 내가 뭘 했어? 아, 일만 커졌다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아주 손발이 척척 맞으시네. 여보세요? 미나 엄마, 나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바빠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미나 엄마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오해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이게 어머니가 바라시는 일 아니에요? 아버님은 무조건 어머님 편이시잖아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우리끼리 해결하자. 지금 병 주고 약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우리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시네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린지 아버님한테 여쭤보세요. 미나 엄마! 미나 엄마! 이젠... 아휴, 전화도 안 받는 게 정말... 도대체 어쩌려고 전화를 그렇게 받아? 진짜 아버님한테 실망했어. 어느 정도는 짐작했는데 어떻게 재혼하시자마자 자식은 안중에도 없으실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한테 처가로 돌아가든가 분가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자기 작전은 실패한 것 같아. 꼼짝없이 철수해야 되잖아. 아무 소득 없이 철수해? 누구 좋으라고! 아버님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다음 작전이 뭔데? 나도 좀 알자.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 간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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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 이거 고래 싸움에 새우동 터지네. 아. 아, 대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신 거야? 여보세요? 어, 지웅아. 저기 오늘 저녁에 미나 엄마 잘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 아, 전화로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네. 미나 엄마 안 올 겁니다. 아버지까지 그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는데? 저희더러 분가를 하던가 처가로 돌아가던가 결정하래요. 아버진 어머니 생각밖에 안 하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 안 하신다고요. 지웅아,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난 미나 엄마랑 잘해보려고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나 엄마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 집으로 데리고 오면은 내가 오해를 풀어줄게. 응, 알았지?
내 말을 들을지 모르겠네요. 아, 부탁한다. 응? 그래 그래 이따 보자. 응? 아, 정말 어렵다 어려워. 여보. 금방 오실 거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아,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요. 아니, 내가 교수 식당도 바로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조교들 먹으라고 두고 가죠. 이거 어쩐지 연구실로 빨리 오고 싶더라니까. 드세요. 당신도 같이 둡시다. 저 가볍게 먹고 나왔어요. 참, 여보. 우리 누구? 스포츠 댄스 학원에 다닙시다. 갑자기 스포츠 댄스라뇨? 그날 석 교수 부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했으면 싶더라고요.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석 교수 부부 따라서 말투를 배우시겠다고요? 아, 자세도 교정된다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책상에 엎드려서 구부정한 사람들은 반듯해진다잖아요. 석 교수 부부가 수영을 하면 수영을 하시겠어요? 수영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왈스는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전 싫어요. 그러지 말고 해봅시다. 이게 부부를 위한 강좌라 혼자서는 안 돼요. 아무튼 전 싫어요. 아하, 참 당신하고 친해지기 참 어렵네요. 그렇게 딱 자르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봐요. 이제 오세요? 네. 아유, 많이 사오셨네. 무슨 속셈이야, 진짜. 꽃에다 왈츠까지. 석 교수 재혼에서 깨가 쏟아지는 게 그렇게 부러웠나. 30년을 살았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김 사장. 어서 오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이 여기서 3년 넘게 장사해서 이 당구 손님도 꽤 돼요. 아, 벌써 오셨어요? 아, 예. 그 이분이 분식점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네. 주방도 보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저 권리금은 얼마나 드리면 돼요? 분식집 하실 거면 그냥 이대로 넘겨드릴게요. 가스레인지랑 냉장고랑 그릇들 얼마 안 썼으니까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그 권리금은 나중에 이 계약할 때 이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저 배달 주문은 많아요? 아, 그럼요. 여기 상가 아파트는 거의 저희 단골이에요. 아, 그럼 생각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네. 김 사장, 수고해.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이왕 나갈 거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루 이자가 무서운데. 은호, 너 배고프지? 네, 엄마. 이제 우리도 점심 먹죠. 그래. 아버지, 이제 그런 얼굴 하지 마세요. 다 결정된 일이잖아요. 그래. 왜 전화가 안 오죠? 그 정도로 홍보했으면 전화통이 불이나야 정상인데. 아니야, 네가 하도 홍보를 잘해서 진짜 전화통